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육조단경과 마음공부 즉 230쪽이고요. 그러니까 지황비구입니다. 선수행자 지황은 처음에 오조를 참례하고 스스로 이미 선정을 얻었노라 하고는 암자에 머물며 눕지 않고 앉아 좌선하기를 20년 동안이나 하였다. 육조의 제자인 현책이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삭에 이르러 지황의 명성을 듣고 암자로 찾아가서 물었다. 이 지황이라는 스님은 이제 선을 공부하는 스님이었는데 오조를 참례하고서 그리고 이제 선정을 얻었다라고 하고선 눕지 않고 좌선을 20년 동안이나 꾸준히 하던 이제 스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육조의 제자인 현책이 그 명성을 듣고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앉아서 오조의 제자라고 하면서 앉아서 계속 좌선만 하고 있으니까 육조의 전통에서는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왜 저렇게 앉아서 좌선만 할까? 이제 그걸 좀 깨쳐주고 싶은 마음으로 아마 찾아갔겠죠.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했더니 지황이 말했다. 선정에 들어갑니다. 주로 좌선 많이 하는 사람은 좌선을 통해서 선정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좌선을 통해 선정을 들어간다는 거죠. 그때 이제 현책이 말했다. 당신이 선정에 들어간다고 하니 유심으로 들어갑니까? 무심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느냐? 마음이 있는 마음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무심하게 마음 없는 마음으로 들어가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만약 무심으로 들어간다면 정식이 없는 풀과 나무, 기와와 돌들도 마땅히 선정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무심하다,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이것도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 것이나 정식이 없는 풀, 나무, 기와, 돌 그런 것들도 마음이 없이 선정에 들어간다면 얘네들도 그럼 지금 선정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냐? 또 만약 유심으로 들어간다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서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모든 정식을 가진 존재들 역시 마땅히 선정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왜?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마음이 있는 누구든 선정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황이 말했다. 그렇게 말하니까 지황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선정에 들어갈 때는 유니무니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현책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니무니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보지 않는다면 곧 언제나 선정인데 마음이 있다거나 마음이 없다거나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마음이 있고 없음 이런 거에서 완전 놓여놨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은 마음이 있든 마음이 없든 언제나 선정이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 선정에 들어오고 나감이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심이니 무심이니 하고 이렇게 떠봤던 것이죠. 즉 이 진짜 선에는 진정한 선이라는 것은 아까 이 자황 스님이 20년 동안 선을 하는데 여기서 뭐 합니까? 했더니 선정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선정에 들어간다는 게 있잖아요. 그럼 선정을 통해서 선정 삼매를 증득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엇을 원해서 선을 하겠어요? 선을 통해 삼매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죠. 선을 앉아가지고 유의조작으로 만들어내는 선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죠. 선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겠어요? 즉 선이라는 것을 특정한 수단을 통해서 특정한 방식을 통해서 좌선이라는 특정한 수행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걸 갈고 닦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갈고 닦는 목적은 갈고 닦아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죠. 즉 선을 갈고 닦는 사람은 선을 통해서 삼매를 얻으려고 한단 말이죠. 선정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없는 선정을 얻으려면 열심히 갈고 닦아야 얻을 수 있는 거죠. 인과법이라는 것은 원인을 제공해야 그 합당한 결과를 얻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좌선이라는 노력을 통해서 선정을 얻는 거라면 좌선이라는 수행 조작을 통해서
인광부로서 과보, 그 결과를 가지는 거라면 그거는 선정에 들어가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선정에 들어가려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선정을 들어가려면 노력하고 선정에 빠져나오면 이제 그 노력이 딱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선정에서 빠져나오는 거겠죠. 그럼 그게 진짜 선이냐 말이에요. 그게 진짜 도우냐 말이죠. 즉 이 육조에서 육조의 제자인 현책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즉 육조에게 이 현책이 배웠던 것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진짜 공부가 아니다. 도가 아니다. 들어감이 따로 있고 나가기 따로 있는 것은, 즉 진짜 도는 이제 이게 뭐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계속해서 설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믿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진짜 도는, 진짜 진리는, 진짜 도는 본래 갖춰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원망구족 지금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구족하고 있는 게 이 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도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내가 도를 깨달았나 한번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어제까지는 없던 도가 오늘 갑자기 내가 열심히 수행했더니 어제 한 달 전, 두 달 전, 1년 전에는 없던 도가 갑자기 오늘 눈앞에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제는 내가 중생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내가 부처가 돼버렸어요. 뭔가 막 눈앞이 확 환해지고 눈앞이 막 경계가 확 무너진다든지, 뭔가 막 신비롭게 세상이 보인다든지, 갑자기 눈앞에 불국토가 그냥 확 드러난다든지, 어제나 작년이나 예전에는 없었던 것이 내가 열심히 수행하고 갈고 닦았더니 뭔가 새로운 경계가 딱 나타났다. 그게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그게 나타났다 한다면 그것은 도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아시죠? 뭔 말인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되게 당황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 열심히 갈고 닦아가지고 도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도가 아니다. 육조 스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건 도가 아니에요. 깨닫고 나면, 아, 없던 것을 내가 드디어 얻었구나 하면,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었다면 100% 노력해서 얻은 건 어떻게 되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사라져요. 왜? 만들어진 거니까. 애써서 만들어낸 거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사라지죠. 당연히 열심히 돈을 벌면, 잘 간수하지 않으면 돈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건강도 만들어낸 다음에는 건강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젊음도 사라져요. 모든 유의법은, 만들어진 모든 것은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놀라운 도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도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한 결과를 얻었다면, 열심히 수행해서 수행한 결과를 얻었다면 그것은 수행하지 않으면 사라지죠. 그래서 옛날에 많은 그 이제 공부하다가 보면, 공부하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죠. 뭐 신통을 얻게 됐다거나 이런 사람들. 갑자기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신통을 얻게 됐어요. 그럼 대부분 신통을 얻은 사람들은 그 신통을 막 써먹다가 어느 날 신통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전생을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전생을 어느 날 못 보기 시작한다든지, 뭔가 막 영가를 보던 사람이 갑자기 못 보기 시작한다든지, 심지어 이런 기록도 있어요. 불망념지라고 해서 한 번 보면 잊어버리지 않는 지혜가 딱 증득된 거예요. 그냥 컴퓨터처럼 한 번 딱 보면 바로 다 알아버리는, 이해해버리는, 외워버리는 그런 불망념지,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지혜가 갑자기 딱 났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그게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없던 것이 새롭게 생겨난 것은 그건 귀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인연따라 생겨난 거니까 인연따라 사라질 수밖에 없는 허망한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런 도에 목숨을 걸죠. 수많은 사람들이 도를 찾아 나서잖아요. 그래서 어떤 도를 찾으려고 해요? 나에게 없는 거 찾으려고 해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스승을 찾아가요? 우리랑 똑같은 스승 안 찾아가요. 너무 똑같으니까 니나 나나 똑같은데 하고 안 찾아간단 말이에요. 나와 다른 스승을 찾아가요.
어떻게 다른 스승? 나는 도력이 없지만 도력이 있어야 돼요. 나는 전생을 못 보지만 전생을 보고, 마음만 봐도 그냥 탁 타심통으로 마음을 읽고, 너 미래는 어떻게 될 거야 하고 예언할 줄 알고, 칼로 찔러도 죽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살고, 이런 놀라운 신통자지한 사람을 원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원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되게 경외감을 느끼면서 대단하다고 이렇게 떠받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스승으로 섬긴단 말입니다. 나와 다른 신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도인이라고 착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스승이 눈에 띄겠어요? 삿된 도인들. 뭔가 신기한 능력을 가진 도인들. 그런 사람들이 도인 같을 거 아니겠어요? 나한테는 없는 능력이 저 사람에게는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진정한 도가 아닙니다. 삿된 도예요, 삿된 도. 옛날에 선사 스님들 그런 걸, 그런 신통리나 이런 걸 가지고 정말 뭐 아주 하찮게 욕을 했어요. 쓰레기 같은 아주 욕을, 엄청난 심한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그런 육신통 같은 그런 무슨 뭐 타신통이니 무슨 축지법을 쓰느니 하는 온갖 그런 도는 진짜 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얘기가 이 선어록이라든지 이런 데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린 여전히 그런 도를 찾는단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이 선의 스승들이나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들은 우리와 똑같았어요. 인간의, 중생들의 요구가, 중생들이 부처님은 우리와 다를 거야, 우리에게 막 엄청난 가피를 내려주고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부여해 주는 그런 힘을 지닌 존재일 거야 라는 기대, 인간들의 기대가 대승불교에서, 부파불교에서 하도 스님들이 자기네들끼리 앉아가지고 연구만 하던, 그래서 중생들을 돌보지 않는 불교가 돼버리니까 대승불교가 나오면서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대승불교는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중생을 구제해야 된다라는 측면, 또 하나는 부처님의 핵심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측면. 그럼 부처님의 핵심 정신으로 돌아갈 때는 부처님의 법 그대로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측면은 부처님이 하셨던 것처럼 중생, 아주 근기가 낮은 모든 중생들을 구제해야 된다라는 측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대승불교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약간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요. 즉 부처님의 법을, 온전한 법을 그대로 살리는, 그러니까 반야경이든 화엄경, 법화경 같은 데 보면 상당히 수준 높은 뭐랄까 가르침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상을 다 깨뜨려라 하는, 지금 이대로가 그대로 법이다라고 하는, 중생이고 부처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수준 높은 법문을 그대로 직설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대승불교의 또 다른 특징은 법화경 같은 곳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중생을 위한 어떤 한없는 자비로움으로써 중생이 알아들을 만한, 중생들의 근기에 맞는 방편법문도 아울러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 방편 때문에 나타난 어떤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부처님에 대한 조금 어떤 신격화 내지는, 왜? 중생들은 부처님은 우리와 다를 거야, 부처님은 저 위에서 우리에게 막 가피도 내려주고 이럴 거야 라는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 당시 대중들은. 그러다 보니까 대승불교의 일각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부처님은 가피를 내려주신다, 부처님은 무한한 권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 힘과 지혜를 주신다, 이런 식의 가피 사상 내지는 뭐 서방 정토 극락세계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방편들도 함께, 이 두 가지의 방편들이 함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대승불교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보면 너무나도 수준 높은데 방편을 보면 아주 낮은 수준에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에게 막 무한한 가피를 내려주는 사람같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부처님이 나에게 가피를 내려줄 것이 없어요.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깨닫는 게 이 공부이기 때문에 가피를 내려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가피 내려줄 부처가 따로 있고 가피 받을 내가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둘이잖아요. 그건 진짜가 아니거든요. 법으로서 진짜 불이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런 측면을 동시에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이것은 중생들의 요구에 따라서 방편으로 만들어진 중생 구제라는 방편으로 만들어진 방편이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보고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아서 잠깐 쓰고 버려야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우리들은요, 그런 어떤 막 가피를 내려주는 우리와 다른 놀라운 힘을 지닌 부처님, 막 모든 어떤 우리들과 다르게 막 모든 걸 다 알고 다 보고 다 알고 다 본다라는 건 뭔 말이냐 하면, 다 알고 다 본다는 말은요, 부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은 뭐냐면 분별의 지식을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별의 지식이 전부 다 마음법이 전부 다 허망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마음법이 전부 다 꿈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속에 중생의 분별의 내용까지를 다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진짜라면 지금 하버드, 카이스트, 뭐 서울대 이런 데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막 고등학교 때 영재고 나온 사람들을 카이스트나 하버드대 같은 데서 막 교육을 시켜가지고 연구를 시켜가지고 석사 박사 따게 만들어서 그들한테 막 대기업이라든지 나라 국책연구원 같은 데서 막 엄청난 연구를 시킬 필요가 뭐가 있어요? 부처님이 전지전능하다면 다 안다. 분별의 지식까지 다 안다면 선방에서 부처만 양성하면 되잖아요. 부처만 양성해서 연구원 딱 갖다 놓으면 연구원들이 박사들 모르는 거 부처님한테 물어만 보면 부처님이 아 그거 이러이러한 원리니까 이렇게 이런 게 답을 탁탁 내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부처님 지금 저 전기자동차를 수소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전기차가 충전 한번 하는데 몇 시간 걸리고 가득 차게 충전을 해도 한 4,500km밖에 못 갑니다. 부처님 이거 막 한 10분 만에 충전하고 4,500km가 아니라 막 1,000km, 2,000km 가는 배터리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부처님이 지식적으로도 다 아는 분이라면 그럼 부처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럼 부처님이 아 이렇게 연구해라. 그럼 부처님이 한 3,000km 가는 배터리를 탁 만들어 주겠죠. 삼성, SK 이런데 바로 얘기해 주면은 끝나는 문제 아니겠어요? 부처님이 그런 거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계신다 그러면 삼성에 모시고 가가지고 물어보면 그거 답변해 줄 수 있겠느냔 말이에요. 못합니다. 당연히 못하죠. 왜? 부처님은 그 분별의 지식을 아는 분이 아니에요. 그 꿈의 세계를 아는 분이 아니에요. 이 삼라만상이 전부 다 본래 꿈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전에 그 말씀 한 비유를 들었는데 여기 용산에 큰 절에 있을 때 그 절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이제 예산을 이제 국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제 군법당이니까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 할 때마다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제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법당 전체를 도배를 하는데 도배지를 어떤 색깔로 할 건지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잖아요. 어떤 무늬를 냈느냐, 벽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모든 걸 하나하나를 제가 다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리모델링이니 이런 디자인 이런 감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감이 없는 사람인데 그걸 제가 책임을 지고 있으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때 제가 정말 고민하고 공부를 엄청나게 했어요. 왜? 제가 대충 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이거 그 리모델링 비용이 한 20억이 나왔는데 한 5층 되는 건물을 통으로 다 2년 동안 해야 되는 거니까. 아니 그 20억을 들여가지고 망하게 하면 제가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고민하면서 그때 뭔 생각을 했냐면 거기에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을까요? 아 이거 불가능하구나. 불가능합니다. 그냥 다수가 좋아하는 걸 최선을 다해서 선정할 뿐이더라고요. 아무리 좋게 선정해도 8명 좋아해도 2명은 딱 싫어해요. 2명은 극단적으로 싫어해요. 80명이 좋아해도. 왜? 너무 현대적으로 하니까 옛날 분들은 이거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현대적, 이 너무 요즘 분위기다. 너무 어둑어둑하니까 좀 밝겠으면 좋겠다 해서 밝게 했더니 너무 밝아가지고 싫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야, 부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부처님이 한 방에 이도 배지로 해라. 저도 그냥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100% 모든 사람이 좋아할까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걸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천하에 부처님 오셔도 사람의 분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은 분별하는 사람들의 분별을 다 맞춰줄 수 있을까요? 못해요. 부처님이 정치인이 마음 공부 열심히 해서 깨달아서 도인이 됐어요. 부처가 됐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정책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정책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낸 정책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별이기 때문에. 분별은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부처님은 내 생각대로 완전히 옳은 걸 항상 선택하실 거라고 믿잖아요. 아니란 말이죠. 저 사람 생각엔 옳지만 나에게는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걸 부처님은 선택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모든 사람 100% 만족시켜줄 수 없으니까. 즉, 우리는 부처님이 내 식대로 부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 식대로의 부처님은 없습니다. 그 자기 생각이니까. 자기 생각대로의 부처님이 있으면 그건 부처님이 아니죠. 분별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중생일 뿐이지. 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바가 전달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게 분별의 지식을 아는 분이 아니에요. 분별의 지식은 몰라요. 이 전체가 통으로 꿈이라는 사실을, 그걸 깨닫는 거지, 그 하나하나의 분별까지를 다 아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이 말이 이제 그 말이에요. 이 공부는, 이 마음 공부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없던 것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검증해 보세요. 스스로 깨닫고 나서 내 깨달음이 확실한가? 이거 스스로 검증해 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 없던 것을 확인했다? 그럼 난 어제까지는 중생이었는데 오늘 부처가 됐어. 어제까지 없던 게 오늘 생겨서 너무 놀라운 기쁨과 환희심에 충만해 있어. 그 기쁨과 환희심에, 깨달아서 기쁨과 환희심에 충만해 있다면 그거는 깨달음에 대한 부수적인 감정이에요. 부수적인 감정. 그 부수적인 감정은 사라져요. 반드시 사라져요. 밥 안 먹다가 한 10일 굶다가 갑자기 먹으면 막 너무 맛있잖아요. 막 감동이잖아요. 근데 맨날 그 음식 맨날 먹을 수 있으면 감동입니까? 맨날 그렇게 감동일까요? 아니죠. 그냥 일상적인 거죠. 그냥 밥 먹는 게. 그죠? 처음 먹을 때나 막 감동이지. 그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고 나서 돌아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깨달았다 하는 깨달은 척을 하면서 도인 흉내를 내는 사람은 전부 다 가짜라니까요. 나는 도인이야, 너희들은 아니지만 난 도인이야 라는 흉내 내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가짜거나 본인이 알아도 사기치려고 하거나 이런 거겠죠. 근데 진짜로 안다면 그런 짓을 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법을 확인하면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사라지는 건데 어떻게 내가 깨달았다가 생겨요. 그리고 방편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깨달았다가 아니라, 하하, 내가 본래 깨달아 있었구나. 이씨, 나만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옛날 중생일 때는 나만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뭐 다 깨달았네. 그냥 다 부처란 말이에요. 다 부처란 말이에요. 그대로 모두가 다 부처로 살고 있으니까, 그게 명백해지니까. 어제도 부처였고 10년 전에도 부처였고 20년 전에도 부처였단 말이에요. 그걸 다만 내가 생각으로 분별을 주인 삼아 왔다 보니까 아니라고 빠득빠득 우기며 살았던 것 뿐이에요. 지금 명백히 부처라니까요. 그게 확실해지는 거지 없던 부처가 새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진리로 들어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언제나 진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선정은 뭐가 선정이에요? 선정이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는 건 진짜 선정이 아니에요. 일행삼매 이런단 말이에요. 언제나 행할 때마다
무엇을 말할 때, 행동할 때, 길을 걸을 때 모두가 다 일행 하나, 하나, 하나로 행한단 말이에요. 모든 행위가 다 하나의 삼매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일행 삼매예요. 모든 것이 전부 다 삼매 아닌 것이 없는 게 그게 진짜 삼매예요. 번뇌가 일어나는 그대로 삼매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선이고 이게 진짜 삼매고 이게 진짜 도예요. 번뇌 있는 그 자리가 도란 말이에요. 번뇌를 없애려고 애쓰지 않아요. 이게 그냥 도라는 사실을 확연히 아니까 그거는 그대로 쓸 뿐이지. 하되 함이 없이 마음을 내고 쓰되 쓰미 없이 쓸 뿐이지. 그러니까 부처님은 번뇌망상 일어나지 않는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겠어요. 일어나는데 이게 일어나는 이게 법인 줄 안단 말이에요. 번뇌가고 볼인 줄 아는 것이지.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휘둘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번뇌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걸 필요에 따라서 쓸 뿐이지. 그게 진짜 공부예요. 그러니 좌선을 통해서 선정을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좌선을 통해서 선정을 얻으면 그때 선정이 딱 생긴단 말이에요. 없던 선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여기고 살아요? 야, 남들은 선정을 체험을 못했지만 나는 선정을 체험했어. 그래서 선정 체험한 사람들끼리만 말이 통해요. 왜? 본인들끼리만 그 선정을 갔다 왔으니까. 그러면서 본인들끼리만 이제 우월의식을 느껴요. 하, 너도 갔다 왔구나. 나도 갔다 왔는데. 되게 기뻐하죠, 서로. 그 못 갔다 온 이 중생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인들은 스승이라고 생각하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아무것도 모르는 중생들에 비한다면 아주 훌륭한 그 체험도 못 해본 사람들에 비한다면 이제 야 내가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도예요. 그것도 아주 큰 공부죠. 그런데 그것을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 선정 삼매 이런 거 가지고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다. 그것이 그거는 왔다 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자마자 궁을 나오자마자 찾아갔었던 알라라카라마 우타카 라마푸타를 찾아가서 배웠던 무소유초정 비상 비비상 초정하는 그런 최고 단계의 선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6조 단경에서는 계속해서 출입이 있다면 참된 선정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언제나 선정인데 어떻게 들어가고 나옴이 있겠습니까? 만약 출입이 있다면 그것은 곧 참된 선정은 아닙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참된 선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진짜 공부예요. 생기고 사라지는 공부가 아니라. 그 다음을 보면요. 지황은 아무 대답도 못한 채 한참을 있다가 현책에게 물었다. 이 지황이 현책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듣고 보니까 아무 대답도 못한 채 한참을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런 어떤 지식 이런 것이 꽉 막혀버린 거예요. 이건 뭐지 싶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가 여태까지 추구하던 그런 공부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지황이 아무 대답도 못한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이때 분별이 꽉 막히면서 이게 뭐지? 하는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책에게 물었어요. 스님은 누구를 스승으로 모셨습니까? 즉, 이 스님은 도대체 누구지? 이 스님은 도대체 어떤 공부를 하는 사람이지? 내가 전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거죠. 이 스님처럼, 이 지황 스님처럼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을 열고 공부해야 돼요.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마음 자세예요. 이것만 돼 있으면 어떤 공부를 해도 자기 공부가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설사 내가 기복을 하든 뭐 염불에 묶여있든 독경에 묶여있든 좌선에 묶여있든 어떤 방편을 해도 좋습니다. 마음을 열고 공부할 수 있다면. 왜냐하면 마음을 열고 공부하면요, 마음을 열고 있으니까 이 방편에 초등학생의 방편 수준에 막 매여 있다가도 마음을 열고 있으니까 이 공부 저 공부 이 법문 저 법문을 자꾸 마음을 열고 듣게 돼요. 이것만 전부야
이걸 통해 내가 열심히 갈고 닦은 부처가 될 수 있어. 거기에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이것저것 공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이런 식으로 탁탁 나온단 말이죠. 그럴 때 꽉 막혀요. 이게 뭐지 하고 화두처럼 꽉 막혀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 이 스님이 얘기하고 있는 이건 도대체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하던 불교인데 이게 뭐지 하고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기존에 하던 공부가 전부라고 느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 미친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왜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던 얘기를 하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불교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좌선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생각을 꽉 쥐고 살았는데 마조에게 남학회왕이 찾아가서 좌선하는 마조에게 옆에 거울을 기화장을 갈면서 시끄럽게 하니까 왜 그러냐 기화장을 가라 거울 만들라고 한다 기화장을 간다 거울 되겠습니까 했더니 남학회왕이 마조 도일에게 너는 앉아있는다고 부처되냐 앉아있는다고 부처되는 거 아니다 라고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앉아있어야 부처되지 좌선을 해야 부처되지 수행을 통해 부처되는 거지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절대 그거 포기 못하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수행을 통해 부처가 되지 이렇게 굳게 믿고 있던 사람은 수행한다고 부처 되냐 이런 얘기를 하면 미친놈이라고 몰아붙이겠죠. 마음이 닦여 있으니까. 왜? 내 생각이 옳다고 딱 쥐고 있으니까. 근데 이 스님은 좌선한다고 부처 안 된다라고 고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지금 그 꽉 막혀있는 좌선을 통해서만 부처 될 수 있다는 얘기를 깨지기 위해서 좌선한다고 부처 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거 깬 사람에게는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좌선에서 수행해서 부처가 안 되는 것은 아니나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 오염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또 나중에 한단 말이에요. 방편으로. 그걸 고집하느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떤 스님이 찾아오셨어요. 당신 절에는 절하는 걸 엄청 열심히 하는 절이래요. 그런데 맨날 3,000배, 500배, 아니 300배, 500배를 막 반복되지 하는 절이었고 당신도 그 절하면서 이걸 통해서 내가 공부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절을 하고 있고 모든 어른 스님들도 다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런데 그 절에 아주 그 어른 큰 스님을 한 분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법문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큰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대중 스님들한테 충격적인 얘기 한마디를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전부 다 멘붕이 왔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렇게 절을 중시하면서 절을 하고 있는 곳에 와가지고 절한다고 부처되냐 이런 얘기 정도가 아니었어요. 절해가지고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삿된 마군이다. 그렇게 한다고 공부가 된다라는 그 생각을 쥐고 있으면 그거는 삿된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떠났는데 이 젊은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스님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근데 워낙 큰 스님이 얘기하시니까 유명한 종단에서도 유명한 어른 스님이 와서 얘기하시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 스님을 안단 말이죠. 그분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알아요. 그 수행에 매여있는 그걸 깨주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 저처럼 이런 선을 설하시는 스님이시거든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수행한다고 깨닫느냐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남학회왕이 마조 도열에게 해줬던 같은 차원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딴 사람들 전부 다 아, 저 큰 스님이라고 얘기해서 그랬는데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구나 그러고 지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스님은 뭐가 있지 않을까 저 얘기가? 저 얘기가 뭔가가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했겠지 하고 뭔가 이렇게 꽉 막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회가 되니까 찾아와서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하고 물어보더란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던 선배가 그때 불교학과에서 공부하면서 전부 다 윤회는 실제 있다. 다 윤회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딱 한 명 내가 존경하던 선배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윤회? 방편이야. 그런 거 없어. 근데 괜히 분쟁 일으키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 했다니까 얘기하지 마. 네가 왜 그런지 스스로 나중에 한번 공부해봐. 그 말하고 떠나는데 와 이거 충격적이더라고요.
왜? 나는 그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존경하는 그 선배를 믿었거든요. 근데 그 선배가 너무나도 냉철한 눈빛으로 윤회? 윤회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 공부를 몰라서 그래. 그 한마디가 충격이었어, 충격. 그런데 답을 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저한테 꽉 숙제 같았어요, 숙제. 꽉 막혀 있었어요, 그게 하나가. 왜 윤회가 없다고 했을까, 이분은.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풀리지 않는 이 법문을 듣다가 내가 모르는 게 있을 때 꽉 막혀야 돼요. 이걸 무조건 저 말은 틀렸어 하고 해버리면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요. 공부 진도가 안 나가요. 뭔 불교는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선의 화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선의 화두 같은 거 보면요, 큰 스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누가 봐도 선에서, 화두에서 여법한 답을 해요. 질문을 딱 스승이 던졌는데 누가 봐도 야, 바른 답을 했다 싶어요. 그런데 그 스승은 아니야, 그리고 휙 가버려요. 그럼 이 제자는 멘붕이 와요. 이건 누가 봐도 맞는데, 내가 공부를 한 이 견처에서 봤을 때, 깨달음을 얻은 내가 견성했던 이 자리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맞는 답을 했는데 초스승은 왜 틀리다고 했을까? 그 꽉 막힌단 말이에요. 깨달음 이후에도 화두를 들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딱 봤을 때 맞는 말이라니까요. 근데 그 맞다라는데 내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스승은 그거 하나조차 깨뜨려주기 위해서, 맞다라고 하는 그 하나도 쥐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거를 결국엔 깨뜨려주기 위해서 그런 수없이 많은 선의 어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스님들이 그렇게 꽉 막혀서 도저히 많은 어른 스님이라고 해도 이 감히 이렇게 만지지 못하는 몇몇 화두들이 있다 그래요, 옛날부터. 근데 그런 화두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이건 분명히 맞는데 틀리다고 하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옳다 그러다 해서 옳다를 쥐고 있다면 그거는 옳은 것을 쥐고 있는 거예요. 참된 중도가 아닌 것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열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황도 마음을 열고 있다 보니까 이 기회를 잡은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왜? 많은 스님들은 어떤 하나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스님들은 그거 이상을 못 넘어서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공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이 분야의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게 물거품 되는 것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황은 현책에게 물었어요. 스님은 누구를 스승으로 모셨습니까? 현책이 말했다. 저의 스승은 조계의 육조입니다. 지황이 말했다. 육조께서는, 이게 지황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걸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를. 그러니까 육조께서는 무엇을 선정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알고 있던 선정과 너무 다르니까. 20년을 선정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닦은 사람인데, 그래서 선정이 유지되는 걸 연습한 사람인데 20년 만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무엇을 선정이라고 하십니까? 현책이 말했다. 저희 스승께서 말씀하시길, 묘하고 맑고, 묘하다 이거는 생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맑고 때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만하고 고요하며, 체와 용이 여여하며, 본체와 작용이 여여, 한결같은 여여하며, 온이 본래 공하고, 육진 바깥 경기 티끌이 있지도 않으며,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며, 안정된 것도 산란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참된 선정이라는 것은, 진짜 선정은 뭐가 선정이에요? 이 법이 선정이에요. 법이, 법의 특징이, 선정의 특징, 그 고요한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는, 이 법은 이 둘로 나뉠 수 없는, 분별할 수 없는 이 불이법의 자리잖아요. 그 여기 이걸 어떻게 말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묘하다라고 하고, 여긴 티끌도 하나 붙을 수 없으니까 막다고 하고, 원만하다고 하고, 여기는 고요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막 시끌시끌해도 그 가운데 이 법의 자리는 고요하단 말이에요. 체와 용이 여여하다. 본체 작용이 한결같단 말이에요. 한결같단 말이에요. 그 어떤 작용이 일어나도 그게 본체에서 드러난 거니까, 수없이 많은 작용이 일어나도 그게 한결같단 말이에요. 한결같이 고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 여러분 어렸을 때
젊음이 있었어요? 학창 시절 있었어요? 건강했던 몸이 있었어요? 젊음이 어느 때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버렸어요. 그죠? 건강이 어느 때 있었다 가버렸고요. 10대도 왔다가 가버렸죠. 돈도 때로는 왔다가 가버리기도 하죠. 외로운 감정이 왔다가 가기도 했어요. 누가 나를 막 화를 내게 하니까 화나는 마음도 왔다가 갔어요. 우리 인생에 무수히 많은 일들이 왔다 갔잖아요. 성공도 왔다 가고 실패도 왔다 가고 온갖 감정이 왔다 가고 온갖 생각이 왔다 가고 온갖 의지도 왔다 가고 의식도 왔다 가고 몸도 왔다 갔잖아요. 젊었도 뭐 왔다 갔잖아요. 10대 갓난아기 때 그 몸뚱아리 지금 있냔 말이에요. 왔다 갔어요. 똥 오줌으로 다 빠져나가고 먹는 걸로 다시 또 순환하면서 몸뚱아리도 왔다 가잖아요. 몸, 색소상행식이 다 왔다 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몸도 왔다 가고 마음,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다 왔다 갔는데 오온이 다 왔다 갔는데 그래서 오온이 본래 공하며 육진도 있지 않다 이랬단 말이에요. 다 왔다 갔는데 신기하게도 10대 때도 나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젊다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외로울 때, 외로움이 왔을 때 난 외로워라고 하는 내가 있었어요. 근데 외로움이 떠나갔을 때 외로움이 떠나갔네? 나 이제 외로움을 극복했네 라고 하는 내가 또 여기 있죠. 그죠? 난 우울해 하는 내가 있다가 우울증 극복했네 하는 내가 또 여기 있잖아요. 그죠? 나는 예를 들어 보수였다가 진보로 바뀌었어요. 기독교였다가 불교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기독교나 불교 같은 것들은 왔다 갔잖아요. 근데 기독교에 있던 나, 기독교가 떠나간 나, 우울했던 나, 우울함이 떠나간 나, 성공했던 나, 성공이 떠나간 나, 심지어 때로는 여러분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랬지만 그게 내 건가요? 내 부모님도 왔다 가셨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왔다 가신단 말이에요. 왔다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식도 왔다 가잖아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도 계셔요. 자식도 왔다가 왔을 때도 나가 있고 떠나보낸 다음에도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나라고 여긴 게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겼지만 이 몸과 마음은 왔다 가는 거였죠. 왔다 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언제나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여기서 나인 줄 아는 그놈은 왔다 갔냔 말이에요. 갓난아기 때 나인 줄 알던 그놈은 10대 때 젊다라고 동의시하던 그놈, 우울해했던 또 우울함이 떠나갔어 하던 나머지 우리가 진짜 나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 내가 아니라 왔다 가는 걸 나라고 착각하고 쥐고 있었죠. 근데 진짜 나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모양도 없어요. 생김새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나는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게 바로 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왔다 갔느냐 말이에요. 묘하고 맑고 원만하고 고요하고 체와 영이 여여해요. 여기서 작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소리를 냈다가 소리를 안 내기도 했다가 화를 냈다가 따뜻한 말도 했다가 온갖 작용을 다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화를 버럭 내고 나서 속으로는 나는 나쁜 놈이야, 화를 잘 내는 놈이야 이렇게 동일시하고 화를 안 내고 착할 때는 또 착한 일을 한 다음에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동일시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없죠. 그냥 화를 내는 작용이 일어났을 뿐이고 인연따라 착하게 얘기한 작용이 일어났을 뿐이지 그 작용이 그냥 온갖 작용들이 이 자리에서 작용이 왔다 갈 뿐이지 그 진짜 날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진짜 날아갈 수 없어요. 체와 용이 여여해서 본래 이 본체 자리에서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냥 왔다 갈 뿐이지 모든 것이. 오온도 공해요. 그러니까 몸, 느낌, 의지, 의식, 생각 다 공하단 말이에요. 육진이 있지도 않으면 바깥 경계, 이 바깥 경계가 실제 있습니까? 바깥 경계가 왔다 갔잖아요. 여러분 몸만 왔다 간 게 아니라 바깥 경계가 왔다 갔잖아요.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이 알던 그 세상 지금도 있습니까? 왔다 갔죠. 내 자식, 남편, 아내, 무슨 내가 돈이 많고 적은 거 다 경계잖아요. 댓글 경계잖아요. 그거 왔다 가잖아요. 소리라는 경계, 누가 나한테 욕을 빡 했을 때 화가 났다가 그 욕이라는 소리, 그 육진 경계잖아요. 색성향 미촉법, 색과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의 대상, 그 육진 경계가 허망하게 왔다 간단 말이에요.
그게 왔대 온줄 알고 갈때간줄 아는 이놈이 진짜 나지. 바깥 경계가 나겠습니까? 육진 경계가 있지도 않으며 있다고 우리가 착각한 거지. 실제 그 바깥 육진 경계가 있습니까? 바깥 육진 경계가 실제로 내가 있다고 여기는 그런 방식대로 진짜 있냔 말이에요. 나는 나의 틀, 나의 관념을 가지고, 나의 상을 가지고, 세상은 연등은 빨간색이고 밑에는 초록색이야 라고 나는 그렇게 보잖아요. 자외선이나 적외선밖에 못 보는 곤충이나 뱀 같은 존재는, 파충류들은 저걸 파란색으로 못 보고 빨간색으로 못 봐요. 약간 희뿌연 흑백 같은 이런 느낌으로 보지. 그럼 우리가 이걸 고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보이는 게 이게 맞지. 그거는 인간이라는 필터를 내가 고집하는 거잖아요. 가시광선만 진짜예요? 적외선, 자외선은 가짜예요, 그러면? 그건 인간의 눈이 그것밖에 못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보는 방식대로 그게 진짜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불교에서는 그런 말을 하죠. 여기 천상세계도 같이 있다. 근데 파장이 다를 뿐이다. 우리는 이 가시광선의 파장을 보니까 이 중생세간을 보고 있지만, 천상세계 신들은 여기서 천상세계 신계를 살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든다면 귀신을 뭐 누가 본다 못 본다 한다면 귀신들 자기네들끼리는 보겠죠. 파장이 다르니까. 근데 우리는 파장이 다르니까 못 본단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눈이 가시광선밖에 못 보니까 못 보지만, 여기에 지금 KBS, SBS, MBC 라디오 방송 주파수, TV 주파수가 다 떠다니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스마트폰으로 딱 주파수를 맞추면 탁 나오잖아요. 없다고 못하잖아요. 분명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본 것만 진짜라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진짜 내가 있다고 하는 것만 진짜 있고, 내가 없다고 하는 건 진짜 없는 게 맞습니까? 내가 보는 방식대로 세상이 존재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맞다고 착각해 온 것이지, 세상은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창조한 거예요. 내 생각이 이렇게 이런 방식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존재하는 세상 우주는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 속에. 남들에게는 이 세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가을이 막, 제가 옛날에 한때 막 정말 자연에 빠져 있을 때 그랬다니까요. 막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정말 막 소름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하면 너무 후지부지 되니까.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제가 이 두 눈에 담고 있는 것이 놀라운 감동이었고요. 정말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는 그 자연 속에 이렇게 있을 때 이걸 말로 할 수도 없고, 말로 해봐야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막 혼자 약간 이런 느낌 비슷했어요. 야, 이 감동의 놀라운 천상세계를 이렇게 놀라움 속에 이걸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세상 사람들은 뭔 짓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왜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해봐야 말한 만큼의 갇히는 거예요. 말 속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누군가한테, 아니 지금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름답네. 그리고 지나가는 걸 보고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아름답네, 그 지나갈 문제가 아닌데 지금. 이거 제 혼자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냥. 근데 보세요, 누군가에겐 지금 이 세상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세상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죽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이 아름다운 자연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희뿌연 안개처럼 막 절망스러운 공기가 절망스럽고요, 아름다운 자연이 막 절망스럽게 느껴지고요, 모든 것이 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이 그렇게 있냔 말이에요. 내가 보는 방식대로 그렇게 있느냐? 그렇게 없어요, 세상은.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세상이. 내가 그렇게 보는 것뿐이지, 인연 따라. 인연 따라 그렇게 세상을 내가 건립한 것뿐이지, 실제 그런 내 바깥에 고정된 세상이 없습니다. 이게 만법 유식의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양자물리학에서도 세상은 그렇게 있지 않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볼 때 그런 입자가 형성돼서 그렇게 있는 것처럼 나에게 그렇게 착각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양자스프라는 무한한 가능성으로만 존재한대요. 그리고 동시에 막 두 군데 같이 알갱이가 양자 뭐 어떤 알갱이가 동시에 두 군데에서 같이 존재하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건 신출귀몰에서 기가 차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분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분별해서 내가 분별한 세계를 내가 만들어놨을 뿐이지, 내가 창조했을 뿐이지, 그게 세계의 진짜가 아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그게 바로 선정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그 자리는 고요하잖아요. 이 모든 게 다 일어나지만 고요하단 말이에요. 그 자리는 우울 왔다 가지만 이걸 아는 이 자리는, 공적 영지한 이 자리는 우울하지 않아요. 우리 떠나가도 이건 떠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고요하죠. 본래 공하고 육진이 있지도 않으며 나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게 왔다 꿈처럼 왔다 가는 거지. 이거는 나가는 것도 아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안정된 것도 산란한 것도 아니죠. 이 법은 안정된 것도 아니고 산란한 것도 아니에요. 중생의 마음이 여기서 안정돼 있다 하고 분별하고 산란해 하고 분별할 뿐이지, 이거는 산란할 수가 없고 안정될 수도 없어요. 완전한 깊은 고요?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이게 진짜 선정이란 말이에요. 이 여태까지 이 지황비구가 20년 동안 좌선을 통해서 삼매를 만들어냈다가 또 나오면 삼매가 사라지고, 이런 게 삼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본래 삼매지. 그러니까 본연 삼매라 그러잖아요. 또 선의 본성은 머무름이 없으니, 머무름이 없죠. 머무름을 떠난 것이 선의 고요함이다. 선의 본성은 생겨남이 없으니 생겨남을 떠난 것이 선의 생각이다. 마음은 허공과 같지만 또한 허공이라는 헤아림도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법의 자리를 굳이 표현하려고 하니까 허공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허공이라는 그런 헤아림이 있으면 또 그건 또 아니죠.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자리를 지황은 이 말을 듣고 저게 뭐냐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선정과 전혀 다른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아마도 모르긴 해도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게 뭐가 있구나 하는 걸 단번에 이제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곧바로 뭐 서성거릴 이유가 없어요. 이게 법이라는 걸 알겠다 하면 이제는 곧바로 육조를 찾아뵀단 말이에요. 육조를 찾아뵈니 조사께서 물으셨다. 스님은 어디에서 왔는가? 지황이 앞에 인연을 말씀드리자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형책이 말한 바와 같다. 마음을 허공과 같이 하되 공하다는 견해에 집착하지 않으면 응하고 작용함에 걸림이 없다. 움직임과 고요함에 무심하여 범분이 성인이디 하는 생각을 잊고 주관과 객관이 모두 사라져서 본성과 겉모습이 한결같으면 선정 아닌 때가 없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허공과 같이 하되 그 허공과 같다라는 그 공하다라는 견해에도 집착이 없어요. 응하고 작용하는데 걸림이 없죠. 이 자리에서 응하고 작용하는데 모든 작용을 해도 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뇌를 일으켜도 이거고 행복한 마음을 일으켜도 이거고 다 이 하나의 법이란 말이에요. 어떤 작용을 일으켜도. 그러니까 움직임과 고요함에 걸림이 없어요. 무심해요. 본분이 성인이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부처는 내가 부처다라는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주관과 객관이 없어요. 주, 객이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를 통해 객이 있고 객을 통해 주가 있는 연기적인 것에서 어떤 것을 주객을 실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다라고 할 때는 저 소리를 듣는 내가 있고 저 소리를 듣는 저 소리가 있고 그거는 둘로 나뉜 거잖아요. 주관과 객관이 있잖아요. 그 주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통으로 이 하나를 얘기하는 거지. 통으로 이 하나를 그냥 딱 드러내 보이는 거지. 주관과 객관이 모두 사라져서 본성과 겉모습이 한결같으면 선정 아닌 때가 없다. 선정 아닌 때가 없는 게 진짜 선정이에요. 이에 지황이 크게 깨달았어요. 크게 깨달았으니 20년 동안 얻은 마음의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날 밤
이 마음이 마음을 깨달았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달마는 무심이라 했단 말이에요. 무심.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것조차 없어지는 게 그게 진짜 마음. 그걸 보고 마음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날 밤 하북 지방의 사람들은 지왕선사가 오늘 도를 얻었다라는 소리가 호공에 울리는 것을 들었다. 그 뒤 지왕은 조사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하북으로 돌아가 사부 대중을 교화하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스님. 한스님이 육조대사께 여쭈었다. 황매의 종지를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황매의 종지는 황매, 오조 스님을 얘기하죠. 오조의 종지를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다. 이랬어요.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스님이 물었다. 스님은 육조 스님한테 이 스님이 물어본 거예요. 스님은 도를 얻으셨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 육조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는 얻지 못하였다. 그 대답했어요. 스님이 물었어요. 어찌하여 스님께서 깜짝 놀랐겠죠. 나는 도를 못 얻었다니까. 왜 스님이 도를 얻어가지고 육조가 된 건데 도를 얻지 못했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겠죠. 그 스님이 물었어요. 어찌하여 스님께서는 도를 얻지 못하셨습니까?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걸 들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육조 본인이 고백했네. 본인은 나는 도를 못 얻었다고 그랬네. 불법을 얻지 못했다고 본인 스스로 자기가 자백했네. 이런단 말이에요. 아, 요즘에 저 이상한 사람들이 성철 스님이 이미 본인이 죽을 때 실토했다. 뭐 지옥과 내가 둘이 아니고 뭐 어쩌고 했다는 얘기를 가지고 이게 기가 막힌 선의 종지인지 모르고 성철 스님도 결국엔 지옥 같다 이런 식으로 막 왜곡을 하는 것처럼 이런 거 보면 왜곡하지 않겠어요? 뭐 육조 스님을 따르는 종파라고 하지만 육조 스님은 고백했다. 자기는 도가 없다 고백했다. 이런 식으로 외도들은 이런 거 보면 막 신나하지 않겠어요? 모르니까. 이게 이 낙처가 뭔지 모르니까. 이게 진짜 도인의 안목이라니까요. 왜 그런지 보세요. 황매의 종지를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불법을 중생의 분별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얻고 얻지 못하는 게 있다고 느끼잖아요. 중생들은. 그러니까 중생의 분별에 따라서 얻고 못 얻는 게 있으면 어떤 사람이 없겠어요? 불법을 아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중생들의 분별로 보면 그죠? 불법 아는 사람이 없겠죠. 아는 사람이 없는 게 맞잖아요. 그죠? 중생의 분별로는. 그런데 육조 스님은 스님은 도를 얻으셨습니까? 난 얻지 못했다. 왜? 육조 스님은 도를 얻은 적이 없어요. 도는 얻는 게 아니에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도는 얻거나 잃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얻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도를 얻을 때는 도를 얻었다고 말로 방편으로 표현을 하지만 도를 얻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본래 도였구나. 도는 내가 얻을 수도 없고 놓칠 수도 없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도를 얻으면 도를 얻는 게 없어요. 도를 얻을 수 없구나, 이럴 수도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진짜 도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 육조 스님은 나는 도를 얻지 못했다고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어찌 스님은 도를 얻지 못했습니까?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법을 알 수 있을까요? 불법을 안다면 아는 내가 있고 아는 불법이 둘로 나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불법을 알아야 돼요. 몰랐다가 알아야 돼요. 그 이 불이법을 어떻게 몰랐다가 아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법은 알고 모르는 데 있지 않다. 여러분이 만약에 안다고 하면 그건 법이 아니에요. 이 말이 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알 수 있으면 그건 법이 아니에요. 아! 알았다! 이게 법이 아니에요. 법은 알 수 없어요. 그냥 확인될 뿐이지. 법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법을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보듯이 견성하니까 볼견자잖아요. 성품 성자잖아요. 성품을 눈이 보는 것처럼 보는 줄 알아요. 견성 이러니까. 이렇게 책을 보듯이 스님은 견성했나 보죠?
그 스님은 견성했습니까? 도를 봤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를 보는 것처럼 성품을 본 줄 알고. 여러분만 성품을 못 본 게 아니고, 저도 못 보고, 육조 스님도 못 보고, 부처님도 성품을 이렇게 볼 수 없다니까요.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눈이, 눈을 볼 수 있습니까? 눈이 딴 건 다 봐도 자기 눈은 못 봐요. 눈이 딴 걸 다 보는 작용을 통해서, 이 작용을 통해서 눈이 눈을 본다라는 게 확인되는 걸 뿐이지. 그게 이게 눈이네 하고, 그 작용을 통해 눈이 눈인 걸 확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확인하는 거지, 이것은. 그러니까 선에서 뭐라래요? 매화를 찾아, 봄을 찾아, 온 천리를 돌아다니다가 봄은 못 찾고 기운이 빠져가지고 집에 들어왔더니 집 앞에 매화가 피어있더라. 이 사람은 봄을 봤어요? 매화를 봤어요? 매화를 봤는데 이게 봄이구나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봄을 따로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봄을 따로 못 봐요. 매화를 볼 수 있을 뿐이에요. 매화를 보고서 봄이 왔네 이렇게 아는 거예요. 봄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품을 따로 보는 게, 성품을 보거나 뭐 만지거나 내가 갔거나 얻거나 알거나 머리로 알았다, 이거는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는 대상이잖아요. 대상. 이건 대상이 아니에요. 알았다 하는 이놈이 그건데, 아는 대상은, 대상이라면 주, 객이 둘로 나뉜 거잖아요. 이게 둘로 나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한 스님과의 대화가 되게 중요한 대화면서 되게 유명한 대화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일반 분별하는 사람들은 이 도저히 이해 못하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실제 성철 스님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어떤 어른 스님이 젊었을 때 성철 스님한테 가서 찾아가 대뜸 물었다는 거예요. 견성하셨습니까? 진짜 도를 얻었습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나는 견성 못했다. 난 모른다. 난 도를 알지 못한다. 뭐 이런 식의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고는 그냥 나와버렸다는 거죠. 본인 안목이 안 되면, 이런 걸 소화할 만한 안목이 되지 않으면 그 말에서 도를 모르는 스님이구나 하고 그냥 실망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은 방변비구입니다. 조사께서 어느 날 전에 받은 법의를 세탁하고자 하였으나, 법의를 받았잖아요. 5조에게 6조라는 징표로 이 가사를 전에 받았는데, 이 옷을 이제 좀 씻으려고, 빨래하려고 하셨으나 마땅한 셈이 없었다. 그래서 절 뒤로 오리쯤 되는 곳으로 가니 살림이 울창하고 상스러운 기운이 있는 곳을 보셨다. 대사가 석장을 휘둘러 땅에 내리치니 즉시 샘물이 솟았고, 뭐 이런 얘기들은요, 그냥 이렇게, 야 역시 육조 스님은 주장자를 땅 치니까 여기 샘물이 쫙 솟았구나, 그런, 그렇지 역시 도인은 이 정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역시 책을 쓰는 사람들은 육조 스님을 어떻게든 좀 있어 보이게 만들려고 길을 썼구나, 그냥 이렇게 그냥 하고 넘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시 샘물이 솟았고, 이게 이런 것도 다 도랑군에는 없는데 이 방변비구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언뜻 봤을 때는 이런 식의 얘기들이 없어요. 도랑군에는 심플해요. 근데 이런 게 다 뒤에 만들어졌어요. 즉시 샘물이 솟았고 곧 물이 고여 연못이 되었다. 조사께서 무릎을 꿇고 돌 위에서 옷을 빨고 있는데 문득 한 승려가 나타나 예배하고 말했다. 제 이름은 방변이며 서촉 사람입니다. 어제, 이것도 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어제 남천축국에서 달마대사를 만났는데 저에게 부촉한 바가 있었습니다. 달마대사는 벌써 6조인데, 초조가 달마인데, 몇백 년 전 사람인데 부촉한 바가 있었습니다. 속히 당나라로 가거라. 뒤에 첨가된 거죠. 속히 당나라로 가거라. 내가 전한 마하 가섭의 정법 안장과 가사가 6대까지 전해져 소주의 조계에 이르렀으니 그대는 가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거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멀리서 왔으니 저희 조사께서 전해주신 의발을 보여주십시오. 대사께서 의발을 꺼내 보여주고는 물었다. 그대는 무슨 일을 잘하는가? 방변이 말했다. 진흙으로 모양을 잘 빚습니다. 이런 조각가였어요. 그 대사가 정색을 하며 말했어요. 정색을 하며 말했다. 정색을 하며 말 안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비구니까 이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법에 대해서 스님으로서 스승이면 법에 대해 거량을 하는 거지, 딴 얘기를 뭘 하겠어요? 그래서 정색을 하면서 법을 묻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한번 빚어봐라. 나의 모습을 빚어볼 수 있겠느냐? 나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진정한 나의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진정한 나는 어디에 있느냐? 나의 모습은 어디에 있느냐? 네가 그렇게 잘 빚는다고 하는데 나를 어떻게 빚을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스승이라는 게 뭐가 스승이냐? 스승의 진정한 본체가 뭐냐? 실상이 뭐냐? 허상, 모양, 빚을 수 있는 모양의 허상 말고 실상을 그걸 묻는 거예요. 네가 빚는다고 하면 빚는 이놈은 누구냐? 이 본질을 묻는 것이죠. 그런데 방변은 이 육조 스님 당신을 빚어보라는 얘기인 줄 알고, 조각으로 빚으란 얘기인 줄 알고, 방변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며칠 동안 흙으로 육조 대사의 모습을 만들었어요. 흙을 가지고 막 육조 스님의 이제 조사 모습을 흙으로 막 빚어냈어요. 그래서 높이가 7촌 정도가 되었고 그 묘한 솜씨가 몹시 뛰어났다. 만든 것을 대사께 보여드리니 대사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렇지, 너가 말 따라가는 녀석이구나. 내가 이 도를 물었는데 너가 이 말을 따라가서 그 모습만 그렸구나. 도사, 이 육조라는 조사가 진짜 누군지, 육조의 진짜 본래 모습이 뭔지를, 그거를 물어봤는데 육조의 겉모습 껍데기를 이렇게 조각으로 진흙으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육조 스님이 허허 하고 웃으면서, 그대는 진흙으로 만든 모습의 성질은 잘 알지만 불성은 알지 못하는구나 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진흙의 성질을 가지고 진흙으로는 만들었지만, 이거 그냥 이 진흙 하나를, 이 그냥 이 법 하나를 보여주면 끝나는 건데, 그 모양을 쫓아가가지고 말을 쫓아가서 이걸 억지로 힘들게 이렇게 막, 이 스님이 내 모습 뭔가 후대에 남기려고 내 모습을 조각하라고 상을 깨는 그런 스승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허허 웃으면서 불성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 말 뜻을 전혀 눈치 못 챘구나 하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대사께서 방변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멀었구나 하면서 이제 축원해 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라 하고, 그래 열심히 해라 하고. 그래서 그대는 영원토록 인천의 복전이 되거라. 사랑과 하늘 세계에 복전이 되도록 해라. 아, 복도 짓고 열심히 공부해라 하고 그냥 이렇게 뭐 막 이렇게 축원해 주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다음에 이제 와륜선사 편입니다. 어떤 스님이 와륜선사의 개송을 말했다. 와륜에게는 솜씨가 있어서 온갖 능히 온갖 생각을 잘 끊고 경계를 대함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 깨달음이 나날이 자라는구나. 육조대사께서 그 개송을 듣고 말씀하셨다. 와륜에게는, 와륜 스님이라는 분은 솜씨가 좋아가지고 온갖 생각을 잘 끊어버린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무심하라 그러잖아요. 번뇌망상, 분별심을 다 잘 끊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와륜 스님은 생각을 잘 끊는단 말이죠. 또 경계를 대하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경계가 찾아왔는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누가 때려도 아프지도 않은가 보죠. 욕해도 화도 안 나고, 맛있는 게 있어도 막 크게 마음이 안 일어나고, 뭐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깨달음이 나날이 자라는구나 하고 어떤 스님이 이렇게 개송을 읊었어요. 이걸 보니까 일반 중생들이 보기엔 어때요? 야, 와륜 스님은 역시 우리와 다르구나. 우리 중생들과는 차원이 다른 큰 스님이시구나. 나는 분별을 끊지 못하고 생각을 끊지 못하는데 이 스님은 생각을 잘 끊는구나. 나는 경계가 일어나면 경계에 막 끄달려가는데 와륜 스님은 경계에 끌려가지 않고 경계를 대해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시는구나. 대단한 큰 스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육조 스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이 개송은 아직 마음을 밝히지 못했다. 만약 그런 것에 의지해서 수행한다면 번뇌만 더할 것이다 그랬어요. 번뇌만 더할 것이다. 당연히 번뇌만 더하죠. 여러분, 생각을 끊으려고 애써보세요. 경계에 휘둘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경계에 끄달려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그 말을 듣고 경계에 끄달려가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노력에 아주 기가 막히게 성공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을 큰 스님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대단한 도인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어요? 아니, 경계에 대함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바보죠, 그러면은. 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경계가 일어나는데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누가 나한테 때렸는데 화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이 되겠습니까? 경계를 대하는데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을 쓸 줄도 모른다면, 부처님이 그런 사람이겠어요? 그 여러분이 분별이 없으면, 진짜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분별이 없으면, 법문 듣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집이 어딘지 몰라요. 분별을 못하니까, 생각을 못하니까. 내가 이 집이 우리 집인가, 저 집이 우리 집인가. 생각이 딱 끊어졌으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를 도라고 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도라고 생각해서 명상하는 사람들이 다 뭐해요? 생각 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앉아가지고 생각 관찰하면서, 생각 일어나면 그 생각을 딱 없애버리고, 또 생각이 자꾸 일어나면, 나는 수행이 안 돼. 나는 공부가 안 돼. 난이 모양 이 꼴이야. 나 같은 사람은 수행에 자질이 없는 사람인가 봐. 그래서 절망만 하고 일어나요. 좌절만 하고 일어나요. 그 백전 백패죠, 뭐. 그걸 수행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다행스럽게도 그게 명상이 아니에요. 그거 안 돼요, 그거는. 그거는 그것에 의지해서 수행하는 것은 번뇌만 더할 뿐이다. 번뇌만 더 해요. 확실해요. 저 해봐서 알아요. 번뇌만 더 해요. 여기 답안 나오는구나. 여러분 뭐안 해보셨어요? 해보니까 답안 나와요, 이거. 생각 끊어 없애겠다.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 인류 역사 속에 단한 명이라도 생각 끊어 없애가지고 진짜 완벽하게 깨닫고 이런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생각 끊어 없애는 거 아닙니다. 육조 스님의 개성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는 한 개성을 보이셨다. 와류는 솜씨가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육조 스님은 이러셨어요. 이게 되게 유명한 개성이에요. 해능은, 육조 해능은 솜씨가 없어서 온갖 생각을 끊지 못해 경계를 대함에 마음이 자꾸 일어나니 깨달음이 어찌 잘할 수 있겠느냐. 이게 도인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도인입니다. 이거 인정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를 볼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우리가 바른 공부를 할수 있어요. 삿된 스승을 쫓아가지 않고 바른 스승을 만날 수 있어요. 바른 스승은 우리랑 전혀 다른, 저 위에 있는 산신령처럼 저 높은 곳에 있고, 우리랑 먹는 것도 다르고, 이슬만 먹고 살고, 철저하게 막 채식만 하고, 눕지 않고 허리가 항상 꼿꼿하게 서 있고, 걸을 때도 느긋하게 걷고, 너가 와서 한대 때려도 허허 하고, 돈 10원 한장 없어도 그냥 살고, 맨날 저 산에 들어가서 무소유로 풀떼기만 먹고 살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겠냔 말이야.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어떤 말을 해도 그냥 무심하게 있고, 그런 분이 도인이겠냔 말이에요. 우린 그런 분을 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을 추구해 왔잖아요. 명상단체 가보세요. 다 그거 추구하고 있어요. 그거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정을 추구하고 있죠. 부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부처님 무수히 걸으면서 근기 낮은 중생에게는 근기 낮은 중생에게 맞는 가르침을 설하시고, 높은 중생에게 맞는 가르침을 설하시고, 제자가 잘못하잖아요? 제자 불러다가 맨날 혼내셨어요, 부처님. 혼내면서 계율을 준단 말이에요. 혼내고 타이르기도 하고, 또막 사고치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육군비구, 막 17군비구 이래가지고, 제일 사고 많이 치는 여섯 명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걔네들보다 조금 덜 사고 치는 17급은 비구라 그래서 아주 문제아들 모아놓은, 또 지네들끼리끼리 모여 다니는 그런 이 수행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육군 비구와 17군 비구가 막 싸우기도 하고, 뭔가 이상한 짓들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잘못할 때마다 불러가지고 타이르고 혼내고, 아난존자가 얼굴이 워낙 잘생겼었다 보니까 전국 예쁜 여인들이 아난존자만 공양을 올리려고 아난존자만 초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 어느 날 그 여인이 초청을 해서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갔는데, 아, 오늘은 밖에 그러니 방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방으로 딱 들어왔더니만 문을 콱 잠가놓고서는 이 여인이 아난존자를 끌어안으려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 부처님이 그걸 보고서 밖에서 문을 뻥 차고 들어가가지고 귀를 잡고서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유를 내린단 말이에요. 스님들은 여인 집에 단둘이 앉아서 그러고 있지 말고, 또 법문을 하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밤늦게까지 앉아 하지 말고, 이런 식의 계율을 설하셨단 말이에요. 부처님 다 했어요. 사리불과 목건년이 먼저 열반에 들었을 때, 아, 너무나도 외롭구나. 이 상수제자 둘이 나보다 먼저 떠나다니.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이 승가가 텅 빈 것 같구나.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이렇게 외로운데 외로움이 없구나. 텅 빈 것 같은데 텅 빈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아함경 니까에 나와요. 그게 바로 마음은 일어나는데 그 마음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마음은 일어나지만 거기 과도하게 사로잡혀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라고 믿으면서, 그걸 나라고 믿으면서 그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노예처럼 휘둘리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 마음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은 다 일어나요. 그 마음을 이제 개의치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 볼 뿐이죠. 그냥 거기 끌려다니지 않는, 그게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 쓴단 말이에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마음 다 쓴단 말이에요. 혼날 때 혼내고, 좋을 때 좋아하고,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극단적 무소유주의자 아니었어요. 열심히 하게 했어요. 우리 사찰이 가난했냐? 안 가난했습니다, 사찰. 부처님 당시에 막 수백 개 도량들이 갑자기 일시에 막 불사가 이루어졌고요. 왕들이 엄청난 보시를 했어요. 이런 가사, 삐까뻔쩍하는 가사 막 500보씩 절에 보시하기도 하고, 음식, 스님들이 맨날 막 안 좋은 음식만 먹고 살았냐? 아닙니다. 왕 장자들이 그 당시 부자들, 왕들, 맨날 스님, 부처님들 막 단체로 초청해가지고 아주 그럴싸한 음식들 막 공양 올리고 그랬어요. 딱 한 명 가섭존자만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 부처님이 가섭을 두 번이나 타일렀어요. 너 그렇게 맨날 두타행한다고 시골에 가서 안 좋은 것만 먹고 그 산골짜기에서 자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거 도가 아니다. 근데 이제 가섭존자만 부처님께 유일하게 허락을 받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또 후세 제자들 가운데 나처럼 이렇게 없이 사는 것, 두타행을 하는 것, 이것을 좋아하는 제자들이 있을 때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절대 수행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집착이 없습니다. 이게 그냥 내가 편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너에겐 허락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받았다가 반역을 일으키면서, 부처님은 저렇게 좋은 절에서 신임들 막 시봉 받아가면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좋은 옷 입으면서, 수행자가 저렇게 살면 안 된다 하면서 부처님을 막 욕하면서 제자들한테 막 제자들을 선동해 가지고 부처님은 타락했다, 옛날 부처님이 아니다, 옛날에는 없을 때 초기에 부처님은 가난했잖아, 없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절을 막 세우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금 타락했다고 막 대받았다가 부처님을 욕하면서, 절은 저러면 안 된다, 절은 가난해야 되고 돈이 없어야 되고 옷도 좋은 거 입으면 안 된다, 더러운 옷만 입어야 된다, 음식도 좋은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아주 그 남들이 먹다 막 썩은 더러운 음식 먹어야 된다, 그리고 스님이라면은 저런 좋은 절에서 살면 안 된다, 부처님처럼 그냥 산골짜기, 그때 당시는 뭐 숲과 숲에 뭐 산소와 산소 사이, 뭐 이런 데, 무덤과 무덤 사이, 이런 데서만 자야 된다. 이렇게 강화된 5가지 계율을 가지고 제자들을 막 그냥 선동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중도 법문을 하시면서 저것은 중도가 아니고 저것은 도가 아니다. 법이 아니다. 극단이다. 이렇게 설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하나에 치우쳐서 이 생각만 절대적으로 옳다거나 그게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에요. 선에서도 선사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게 바른 법이 있다면, 바른 법이 있다면 하룻밤에 황금 만냥을 소화해도 아무 문제될 게 없다. 왜? 다 꿈이란 말이에요. 꿈. 꿈이라고 볼 수 있는 바른 안목이 있다면 물질이 있나 없나 그게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다 보면 저절로 부자가 되기도 하고 저절로 가난해지기도 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자 되거나 가난해지는 게 여러분 의지에 달렸던가요? 달렸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죽도록 노력해도 부자 안 된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건강하고 싶어 죽겠는데 아프고 싶어 죽겠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건강하고 싶죠. 근데 아픈 거죠. 내 의지가 아니에요. 인연 따라 부자도 되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아파지기도 하고 하는 거지. 인연에 달린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한 생각을 믿기 시작하면 괴로워요. 왜? 난 이렇게 될 수 있어. 난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집착하니까. 그 생각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울 게 없는데, 사실. 내가 그 생각을 믿었기 때문에 괴로운 건데. 이처럼, 도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생활 방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아야만 도다? 아니란 말이죠. 경계를 대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야만 도다? 아니란 말이죠. 육조가 진짜 도예요. 육조는 솜씨가 없어서 분별을 쓸 수 있는 솜씨가 없어요. 그 인연 따라 오면 오는 대로 쓴단 말이에요. 온갖 능이 생각을 끊지 못해서 경계를 대하면 마음이 자꾸 일어나요. 깨달음이 어떻게 잘할 수 있으랴? 깨달음이 잘할 수 없어요. 깨달음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완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잘할 수가 있어요? 그냥 늘 원망구족인데 시발 한 점 없을 때도 원망구족이고 억만장을 가지고 있을 때도 원망구족이란 말이에요. 늘어나는 게 없고 줄어드는 게 없어요. 그런 추구할 것도 없지만 있다고 해서 막 소스라치게 놀랄 것도 없는 게 법이에요. 유마경에서 일반 제가자들은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데 막 꽃들이 옷에 막 붙는데 제가자들은 아무 상관없이 막 즐겁게 놀아요. 근데 가섭존자는 수행자에겐 이런 꽃 같은 거 막 붙으면 안 된다고 막 떼고 있어요. 그거 혼난단 말이에요, 유마거사한테. 수행자라는 상이 있어가지고 수행자는 이런 거 붙으면 안 된다. 제가자 묻어도 되지만 수행자는 이런 거 묻으면 안 된다. 뭐 수행자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것도 상이라고 하면서 혼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수행자들이 이런 걸 빌미로 공부도 안 하면서 타락하면 안 되죠. 그래 타락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게 이제 너무 극단적인 무소유주의, 그것도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극단적인 무소유주의 아니에요. 어떤 주의가 아니에요. 무소유주의도 아니고 소유주의도 아니에요. 그 양변에서 놓여나는 거예요.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도 과도하게 치우쳐 사로잡히지 않는 게 이 공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야 되거나 없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생각을 믿어야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일어나되 일어난 바가 없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있으되 있는 바가 없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다르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여하죠. 있을 때도 여여하고 없을 때도 여여하죠. 한결같아 하나니까 돈이 있든 없든 물질이 있든 없든 생각이 있든 없든 경계를 대하며 마음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게 다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다 하나예요. 다 이 하나의 법이란 말이에요. 오로지 한 법인데 뭘 분별할 게 있겠어요? 어떤 경계가 문제가 될 게 있겠어요? 그게 진짜 공부죠. 그게 진짜 법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